천장호에서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.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.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.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, 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.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. 나희덕 시인의 시 천장호에서 였습니다.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아무것도 품지 않는 얼어붙은 호수. 그런 겨울 호수 같은 누군가의 이름을 혼자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? 꼭 누군가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살면서 인생의 호수에 간절한 마음으로 던진 돌멩이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지요. 그것들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꼭 헛된 일이었다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비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더라도 어쩌면 그 순간들이 삶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은 아니었을까요?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는 일도 많지만 뜻밖의 좋은 일로 기쁜 날들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먼 산 하늘의 노을도 보이지요.